오늘은 세가형 3권이고요. 9강에 있는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강도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관계대명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약간 다른 건 지난번에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제일 처음 만드는 거니까 제일 시제가 간단한 비동사가 들어가는 그것도 현재형이 들어가는 거 그런 동사로만 만들었다면 오늘은 시제를 조금 변화를 줘가지고 다른 시제를 넣는 관계대명사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지난번에 관계대명사를 만들 때 우리말에서 이제 영어로 갈 때 조금 애로사항이 뭔가 우리는 이제 꾸며주는 말이 앞에다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버스에서 껌을 씻고 있는 남자 그렇지. 하면은 그 수식을 받는 남자라는 말이 뒤에 오는데 영어는 앞에 와야 돼요. 반대였어요. 맞아. 그래서 그게 약간 바로 영어로 꺼내는데 좀 애로사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런 스타일의 문장 몇 개를 만들어 볼 텐데 우선 선생님이 어떤 여자를 할 거예요. 그럼 어순을 뭘 제일 먼저 영어로 바꿔야 된다고요? 여자. 뭔가 수식을 하는 말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관계대명사가 있어야죠. 네, 관계대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바로 앞에 선생님이 사람이니까 후를 써야 되는 거고 요 앞에 있는 단어가 사물이면 위치를 써야 되고 뭐 그런 거 다 신경 쓰기 싫어. 그러면 대신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그거 한 다음에 선생님이었던을 그 다음에 쓰면 되는데 네네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었다예요. 그럼 선생님도 있고 이었다도 있어요. 네. 뭐 먼저 써야 돼요? 이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소녀예요. I'm a girl. am 썼잖아 먼저. 네. 입니다 먼저 쓰고 걸 쓰듯이 그런 식으로 어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보세요. 선생님이 어떤 여자는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A woman who is a teacher. Who is a teacher. 이었던으로 하려면요? 그럼 who was a teacher?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선생님이 어떤 여자를 하면 여자를 먼저 써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꾸밈을 받는 거 그 사이에 who나 대시나 위치 같은 관계대명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었어요 해서 이었어요가 먼저 나왔잖아요. 네. 자, 이렇게만 하면 문장이 안 돼. 그쵸. 선생님이었던 여자. 그럼 그 사람이 어땠는지가 아무 단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완벽한 문장으로 만들어 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배워요. 선생님이었던 여자한테 배워요. 그러면요? I learn A woman who was a teacher. From까지 써야지. I learn from. 누구로부터 배우는지. I learn from. 한 다음에 a woman who was a teacher 그대로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큰 덩어리의 어떤 목적어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건 거죠. 그냥 woman만 있어도 되는데 뭔가 수식하는 말이 길게 있는 그런 긴 목적어인 것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개만 더 할 거예요. 네. 잘 해보세요. 우선은 아주 짧게 낡고 예쁘지 않았던 드레스. A dress which was old and 못생겼어. Unpretty? Ugly. Ugly. 사람한테만 ugly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옷이나 뭐 사물이 이렇게 되게 촌스러워. 촌스러워. 그래도 ugly 쓸 수 있어요. 그러면 a dress which 또는 that was old and ugly 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아직 한 단어밖에 안 된 거예요. 해보면 엄마는 낡고 예쁘지 않은 그 드레스를 고쳤어요. My mom fixed a dress that was old and ugly. 맞았어요. My mom fixed a dress that 또는 which was old and ugly. My mom fixed a dress which was old and ugly. My mom fixed the dress which was old and ugly 가 됐어요. 그때 우리가 드레스에 어를 붙였죠. 네. 그러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때 고치는 그 드레스는 특정한 드레스가 아니라 늘 하는 거니까 아무 드레스나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이거고 만약에 그게 특정한 드레스야. 예를 들어서 내가 저번에 입었는데 입었다가 찢어졌어. 그런 경우에 그건 내가 옛날에 입었던 드레스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뭔가 특정화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대신 더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My mom fixed the dress that was old and ugly 하면 내가 옛날에 입었었는데 그 드레스를 엄마가 고쳐주셨어. 그래서 어와 더 차이는 그런 차이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중간고사를 포기한 학생들 할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네. Students who gave up
중간고사. Mid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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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이 여러 개니까. Uh-huh. Midterms. 그래서 students who gave up midterms 하면은 중간고사를 포기한 학생들이에요. 그럼 완전하게 더 크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그는 중간고사를 포기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었어. 라고 하고 싶어요. 기회를 줬어. He gave chance. 누구에게? Two students who gave up midterms. 맞았어. 그래서 he gave a chance. Two students who gave up midterms.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He gave a chance to students who gave up midterms. He gave a chance to students who gave up midterms. 이렇게 되는 거예요. To 쓴 거는 give 써서 그런 거야? 네. 누구에게 찬스를 준다 해서 에게가 필요해서 to 쓴 거고 그 뒤에는 아까 전에 처음에 만든 긴 덩어리의 단어가 나온 건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게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자리에 지금 방금 과거형 썼잖아요. 네. 시제를 좀 바꿀까 또 다르게. 이번엔 진행처럼. 안경을 쓰는 사람들이라고 할 거예요. 안경을 쓰는 하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를 문장을 말해주면 그냥 쓰는이니까 쓰다로만 그대로 쓸 것 같지만 실제로 안경 쓰는 사람들은 안경을 계속 쓰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진행형으로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러면 안경을 쓰는 사람들. 그럼 사람들, people? Who wearing? 비동사 어디 가고? People who are wearing glasses. 맞았어. 우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왔고요. 꾸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안경 쓰는 사람들처럼 꾸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후나 that을 써주시면 되겠죠? 사람이니까 이 앞에 있는 단어가. 그 다음에 안경을 쓰고 있어요는 그대로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걸 그대로 말하면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직 완벽한 문장이 되지 않았죠? 그러면 안경 쓰는 사람들은 시력이 나빠요 를 할 건데 이걸 영어식으로 돌리면 나쁜 시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력 sight? 맞았어. sight야. 근데 나쁜 시력이면 뭘까요? bad sight야. 그럼 그걸 가지고 있다고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안경 쓰는 사람들은 시력이 나빠. People who are wearing glasses? 여태까지 주어 한 거야. Have bad sight. Bad eyesight. 두 개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낀 주어가 된 거죠. 목적어처럼 쓴 게 아니라 얘는? 얘는 주어처럼 써본 거예요, 한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고 바로 동사 써가지고 하면 되는 거네? 그렇죠. 이렇게 길게 주어를 만들어 놓고 have 뭘 가졌어요? 이렇게 하면 주어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럼 한 문장에 동사가 몇 개야? 얘가 그럼 진짜 맞는 문장일까? 왜냐하면 선생님은 저한테 1권, 2권을 거쳐서 3권까지 오셔서 제가 늘 모시박히게 문장 하나에는 주어 하나에 동사 하나만 들어가야 돼 라고 모시박히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여기가 여기도 동사 있는 것 같고 여기도 동사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이거 맞는 문장인 게 왜 그러냐면 이 동사는 이 전체 문장 안에서의 동사가 아니라 얘를 꾸며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쓰이네요. 그쵸? 그래서 얘를 이 꾸미는 말들 다 걷어내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에는 사람들은 가져요 하고 주어 동사가 하나씩 있는 문장이 되는 거고 그러면 뭔가에 이런 식으로 수식을 달아주고 싶어? 그러면 이 안에 수식 안에 쓰인 동사는 있어도 괜찮아요. 이 수식을 빼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딱 걷어냈을 때 근데 동사가 두 개 있으면 그건 정말로 문제가 있는 문장이 되는 건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거. 네. 여행 중인 외국인. 여행 중인 외국인. 그러면 a foreigner who is trip? Trav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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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p은 여행이지 그냥. 네, 여행밖에 없어요. 그래서 travel은 여행도 되고 여행하다도 있어서 a foreigner who is traveling 하면은 여행하고 있는 외국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해볼게요. 한국에서 여행하고 있는 외국인이 지도를 가지고 있어 할 거예요. 그러면요? 한국에서 여행하고 있는 외국인. 그러면 foreigner. Foreigner who is traveling. In Korea, have a map? 맞아요. 딱 하나만 빼고 foreigner 몇 명인데? 한 명. 그러면 have야, has야? has. 그 3인칭 단수는 맞춰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a foreigner who is traveling in Korea has a map. Foreigner who is traveling in Korea has a map.
A foreigner who is traveling in Korea has a map. 진짜 헷갈리는구나. 헷갈리죠. 근데 동사가 너무 막 많은 것 같잖아요. 그리고 주어가 막 길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 안 할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이런 구조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약간 문장이 길어지면 이게 뭐가 주어고 무슨 동사를 했던 거고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가 들리는 단어만 막 연결해가지고 그쵸, 하는데 그쵸, 그쵸.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정말 다른 뜻이 되게 해석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해. 듣기에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지금은 아까 전에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 할 때 are wearing 해서 현재 진행형만 네. 했었잖아요. 과거 진행형도 과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책을 읽고 있던 여자. 책을 읽고 있던 여자. 그렇지. 그 a woman, a woman who, who was reading a book. 맞았어요. So a woman who was reading a book. A woman who was reading a book까지만 하면 책을 읽고 있던 여자까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 뜻도 안 되니까 해볼 문장은 책을 읽고 있었던 여자가 어떤 여자가 나에게 걸어왔어 할 거예요. 그러면. A woman who was reading a book 걸었대. Walk. 근데 그거 과거형이죠. 과거형이죠. 그 walked. Walked 누구에게? To me. To me. 그래서 a woman who was reading a book walked to me 하면 책을 읽고 있던 여자가 나한테 걸어왔어가 되는 거지. 근데 책에는 제가 walked up to me라고 up까지 써놨어. up까지 써놓으면 좀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Walked up to me 하면 곧바로? 되게 가까이 내 턱 밑까지 이렇게 가까이 확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할 때 walk up to me 하고 되고 아니면 그냥 그런 느낌을 안 주고 싶으면 walk to me 해도 맞아요. 근데 책에는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A woman who was reading a book walked to me 또는 a woman who was reading a book walked up to me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네. 파티에서 춤추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면 people who were dancing at the party. Party. 맞았어요. People who were dancing at the party 하면은 파티에서 춤추고 있었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완벽한 문장은 파티에서 춤을 추던 사람들이 갑자기 멈췄어. 그러면 people who were dancing at the party suddenly stopped. 맞았어. 그래서 people who were dancing at the party suddenly stopped. People who were dancing at the party suddenly stopped 해도 되고 suddenly는 이제 ly가 붙어서 좀 위치가 자유로워서 뒤에다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people who were dancing at the party stopped suddenly 이렇게 하셔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뒤에는 44쪽과 45쪽에 이런 거 되게 많이 넣어놨으니까 15문제를 꼭 풀어서 관계 대명사를 완전 마스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겠어. 너무 막 이게 길어지니까 그 뒤에 다시 동사가 붙는다는 게 너무 어색한 것 같아. 그치. 근데 그것도 이제 점점 익숙해지실 겁니다. 네. 오늘은 그리고 심지어 뭐 저번처럼 그냥 책을 읽던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뭐 하던 사람들에서 제가 조금 더 넣었어요. 더 길어져 버리라고. 이런 것도 여러분이 꼭 익숙해지셔야 된다라는 거. 오늘 강의가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슈퍼 땡스 부탁드립니다.